귀신 씌인 사람처럼 프랜차이즈 박람회 휘젓고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우리 셋이 하면 못할 게 없다. 믿음으로 가면 이러면서 할 게 없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대표님, 요즘 자영업 정말 힘들잖아요. 네. 뉴스에서도 진짜 막 힘들다 난리인데 현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힘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 사실 저희가 세미나 매달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도 한 30%? 한 40% 많을 때는 그렇게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상담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대표님 아직 준비 너무 많이 안 됐다. 준비 10%밖에 안 됐어요. 지금 날고 계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는데 지금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코칭하거나 상담하러 가거나 두 분이서 같이 갈 때도 있는데 다들 곡소리 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잘 못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외부 환경 자체가 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서 한 달에 진짜 평균적으로 200만 원 벌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창업을 하지 말라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LG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년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전체 자영업자의 60%가 45세 이상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지금 다 공부를 하고 유튜브 보고 영상도 보시고 뭐 하시는 분들이 그걸 습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들 젊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좀 빠릿빠릿하시고 컴퓨터도 잘하시고 근데 50대 이상 60대 이분들은 이분들이 자영업의 대다수인데 이런 거를 받아들이실 상황이랑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뭐 세미나 컨설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젊은 층에만 포커스가 잡혀있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다 온라인 강의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아마 자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사실은 예전엔 자영업자라는 단어 안에 셰프 혹은 주인장이라는 이름이 좀 더 캐릭터 설명에 어울렸었는데 지금 성공하려면 셰프 플러스 프로그래머 플러스 디자이너 플러스 마지막에 연예인까지 돼야 이 네 가지 파트를 다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것 같아서 문제는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어야 되는 젊은 층 그 친구들이 이제는 각자의 사업을 내려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영역을 고루고루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시내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가지 파트만 했던 자영업자분들은 이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상향평준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미리 진입해 있던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네 가지 파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특화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을 실행해 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교육을 듣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핸드폰 켜서 자 여기 이거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고 하는 것까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서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아자아자 화이팅! 하면 집에 돌아가는 순간 못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말 이 가뭄의 단비처럼 솔루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개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분들일수록 더 강의보단 실제적인 토론이나 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 갈잖아요. 지금 민정 씨도 부산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가 사실 강연의 형태가 아니고 진짜 강의가 되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산에 또 자주 내려가지도 못하고 서울에서만 뭐 거의 3년 정도 했었는데 부산에서 좀 해달라는 연락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처음 내려가는 건데 그때 가서도 그냥 동기부여의 강연만 하고 와서는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대표님 뭐 시그니처 메뉴의 종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진짜 잘 팔릴 수 있는 어떤 메뉴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 김 대표님도 리브랜딩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아 우리 매장을 내가 어떻게 좀 비용도 많이 안 들이면서 좀 바꿀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고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제도 준비했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아,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알면 장사가 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확신하는데 약간 이런 내용을 좀 준비했잖아요. 민정 씨도 마케팅 관련해서 실제 사례 통해서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연이나 뭐 강의를 들어도 사실 변화하기가 쉽지 않고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진짜 뭐 대여섯 시간씩 세미나를 하는 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부산에서 자영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4월 22일 부산 BIFC에서 마케팅, 인테리어, 메뉴, 리뷰까지 힘든 자영업 생활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지방에서는 좀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서울과 격차가 이런 교육적에서 많이 느끼는데요. 듣는 게 다는 아닌데 너무 다들 서울 가서 이렇게 교육에 매몰돼서 또는 온라인에 매몰돼서 많은 40, 50대 자영업자분들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분들만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세미나에 와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강점을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안 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여행을 못 가본 사람이 여행을 동경하듯이 이제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 연애를 동경하듯이 이 파트에 원래 들어와 있던 분들 특히 지역적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마케팅이 필요 없으셨던 분들이 마케팅이 갑자기 필요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그 파트에 대한 중요성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부터 먼저 찾아보신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를 대행을 해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장이 매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올라오시기 전에 혹은 교육을 받으시기 전에 마케팅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것만큼 매장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본질적인 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 산으로 들로 교육만 받으러 다니면 결국은 엉뚱한 게 나오거든요. 내부적 요인을 먼저 잘 찾아보고 외부적 요인을 찾으러 다니신다면 위축되시거나 온라인 마케팅이란 키워드에 너무 매몰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대 이상 50대 60대 분들이 본인들이 사업이 잘 안 되시는 게 뭐 마케팅이나 예쁜 메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오랫동안 업을 해오셨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특징이나 장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장점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가기만 해도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실행하는 사람들은 뭐 마케팅이든 디자인이든 외주를 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특히나 오래 하시고 하루 종일 매장에서 뭐 열몇 시간씩 있으시면 그 일에 자체에 치여서 내가 뭔가 손님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찾아가시는 게 저는 최고의 수확, 최고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카데미 할 때도 되게 많이 강조했었던 게 USP에 대한 내용인데 이 USP가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착각하시는 게 이거를 발견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게 USP는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강의나 강연을 듣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데서 자꾸 우리 매장의 USP는 뭘까? 고민을 아무리 해도 사실 그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깃집, 똑같은 분식집 아니면 진짜 완전 360도 바뀐 고깃집이 태어나다 보니까 360도 바뀌면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조금만 비틀고 꼬고 해가지고 180도 정도만 해서 만드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만나 뵙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다 뜯어 말렸는데도 좀 안 좋았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 씌인 사람처럼 프랜차이즈 박람회 휘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되는데 아 당신 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면 됩니다라는 자기의 생각을 맞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나 이런 거 그런 분들이 해서 잘 될 확률이 저는 되게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사례 있어요? 특이한 음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하면 대박 날 것이다 라는데 사실 그 마켓 자체가 생겨 있지도 않고 생긴다 해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 없이 그냥 내 아이템의 독창성에만 너무 꽂혀 있으신 분들. 아이스크림 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원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이 그렇게 유명한 공원이 아니거든요. 아이스크림이란 건 덥거나 이럴 때 시원하게 먹고 싶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매출이 많이 업다운이 되는데 입지마저도 유동인구가 적은 공원 혹은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또 아예 안 가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정서적으로 봤을 때 아 공원 속에서 젤라또 이건 이제 내가 팔고 싶은 거고 손님들이 사고 싶은 때는 다른 거거든요. 오히려 아이스크림은 유흥가나 로데오 술집 많은데 한가운데에서 크기가 작더라도 그 유동인구가 있는데 걸려서 돼야 아이스크림은 잘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젤라또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교육을 많이 다니고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랑 조금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동업을 해서 뭔가를 하나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마케팅이고 뭐고 아무리 들어와 봐야 일시적으로 한번
빡 터졌다가 다시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일수록 이걸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 막 다니시다 보면 본인들끼리 의쌰으쌰 하거든요. 우리 셋이 하면 못할 게 없다. 니들보다 못하지 이러면서 하시는데 이게 수익 계산과 손익 계산이 전혀 안 되면, 왜냐면 매장을 하나를 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매장에서 직접 안 할 건데 이거를 수익을 내서 셋이서 쉐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 너무 많죠. 네. 서로 역할 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컨퍼런스 비슷한 데를 다녀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대출 한 5천만 원 정도 받고 직장 퇴사하면 이제 퇴직금이랑 해서 한 1억 5천 정도? 네, 그 정도 해가지고 창업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뭐라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시작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회사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회사에서 뭐 했어요? 하니까 마케팅 했대. 광고 관리를 했대. 그건 마케터가 아니거든요. 관리자인 거지. 본인은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전공을 많이 못 살리고 사무직에서 한 3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장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장사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 1년에 몇십만 명씩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할 게 없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당장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쫓겨서 창업을 하면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조금 조급하더라도 많이 배우러 다니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조금 나한테 맞는 옷이 뭔지를 찾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상황이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잘리거나 아니면 잠깐 일이 없거나 경력이 끊겨지거나 하면 너무 조급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준비하라고 하면은 1년 준비 안 하거든요. 못해요. 보통 3개월에서 많이들 창업하고 프랜차이즈는 거의 한 2개월, 1개월 프랜차이즈 여러 개 쭉 상담 받아보고 이게 좀 핫하네 창업하면 시간이 가면서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계약 돼 있지. 장사는 해야 되지. 이거 폐업할 수도 없지. 표현하기로는 뭐 이렇게 좀비 자영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경영학 쪽에서 유명하신 이제 피터 드러커 아저씨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알고 있는 건 자신의 단점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이 격언처럼 내려오는 것 같고요. 저희 점포나 이런 데 주변에 많이 보면 작은 점포를 작은 준비를 통해서 오픈을 하시면 성공률이 당연히 낮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매장에 매출이 나온다 해도. 근데 본인은 거기 있는 동안 보호막이 되는 거죠. 도피성으로. 어디 장수생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20년째 수능 준비하는 사람은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다 좋아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노력도. 근데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에서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혹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나 스스로 화려해 보이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서 갇혀 지내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사업체를 먼저 차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럴수록 이런 사람들은 장사해도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이런 준비가 됐다면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면 저는 민정 씨 같은 사람. 근데 저도 아직까지 5년 전에 잠깐 화려한 감옥. 그러니까 민정 씨도 화려한 감옥에 있다가 이게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강의도 듣고 강연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하다가 어쨌든 저희랑 인연이 돼서 지금은 같이 일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 안에서 그 굴 안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얘기 다 잘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나보다 더 뛰어난 거를 인정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안 듣는 거죠. 아무리 가서 백종원 대표님이 얘기해봤자 뭐예요. 계속 돌아가는데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반대 적인 성격, 그러니까 민정 씨 같은 경우죠. 안 될 것 같으면 도움도 청할 줄 알고 얘기해가지고 부탁도 할 줄 알고 경험자의 조언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성격, 이런 사람들은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거든요.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도 되죠, 자영업을. 잘할 사람들은 당연히 외향적이면서 적극적이고 손님 응대를 잘하고 이런 당연한 얘기고 그거에 덧대서 요새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유연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지금 같이 얘기한 부분들도 처해 있는 상황이 언제든 다 좋을 수만 없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빠져나가는 힘은 유연함인 것 같아요. 여기 담겼을 땐 이 모양, 여기 담겼을 땐 이 모양으로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를 그 모양에 맞출 줄 아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뭔가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거나 위험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변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유행 주기도 너무 짧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쉽게 지겨워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한테 계속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어야 조직 관리가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틱하게 손님한테 더 잘할 거고, 지루하지 않고 유연하게 계속해서 뭔가 흐름을 타고 변화하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크든 작든 사업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가족, 친구, 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있고, 또 그런 분들 가서 교육을 받으면 다 다른 얘기 한다. 다 흡수하는 건 좋은데 이게 나한테 뭐가 맞고 이건 왜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한 번 말아먹은 듯이 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좀 생겨요, 솔직히. 그건 진짜 인정. 네. 그래서 조금 많은 얘기를 듣되 이거를 좀 정제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옆에서 냉철하게 정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부찰입니다. 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한 지도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매달 이제 한 50분 정도씩 모셔가지고 대략 한 1,500명 정도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강의도 하고 또 컨설팅, 뭐 코칭 같은 것도 해드리고 또 상담까지 다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희가 직접 내려가서 찾아뵙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4월 22일 BIFC에서 똑사모 부산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자영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장사하시기 힘드시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활력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저희가 남겨놓을 거고요. 4월 22일 월요일 부산에서 뵐게요. 네, 그러면 부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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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가 너무 힘들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힘나는 말씀. 모두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해도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하면 잘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뭐 모두에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라서, 저는 자기 객관화,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분별력 중에서도 약간 나보다 그래도 경험이 많고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좀 한번 들어보는 거, 그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부담이 되실 텐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준비를 많이 잘하면 성공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서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잘 열심히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제 생각에는 역설적으로 더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성공률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통에도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근데 그러려면 너무 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통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1년에 46%가 폐업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아까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창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식당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사는 종류가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 좀 약간 시야를 넓혀가지고 접근성이 오히려 쉽지 않은 거를 사업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